잘 챙겨주고 편히 대해줄게. 잘해보자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알아주... 네. 오빠만 믿고 따라갈 거야. 아이고. 자, 그러면 진짜 또 왕이 오셨습니다. 오셨다. 아, 근데 좀 억울한 게요. 네. 실제로 왕 역을 한 거는 네 번이에요. 오. 네. 어, 그럼 나머지는 다 왕? 네. 나머지는 뭐 무슨 뭐 의처증 남편도 해보고 많이 했죠. 그게 뭐, 네.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전에 비교 체험 왕과 왕. 저의 이제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장희빈에서 숙종이었어요. 그렇죠, 예. 예. 네. 아니, 내가 올 걸 어찌 알고 주한상을 봐두었더냐. 그리고 이제 또 그만큼 많이 기억하시는 게 대장금에서 중종이었어요. 네. 맛이 좋구나. 이제 그 주한상이 차려져 있는 방에서 따로 보고 술 마시고 아 이러고 이제 예? 네, 이제 그렇게 하고요. 소금들이나 나이만 보면 나치. 뒤뜰에서 뒤뜰에서 나치. 나치. 약간 좀 빠진 임금이었죠. 요즘으로 치면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? 예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이제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요. 작년 초부터 K본부의 대하사극 촬영을 했는데 네. K본부 대하사극 하시면 많은 분들이 연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.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뭐 씨! 뭐 이런 게 있어요. 뭐라! 뭐라! 그렇죠, 맞아요.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동엽 씨랑 만나면 뭐라! 이게 아니라 뭐라!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테이블을 딱 치면 뭐라! 이러면 이쪽에서는 또 지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뭐라! 이렇게 하는 거예요, 또.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맨날 보면 이태곤 군이 체격이 크잖아요. 예. 아, 이태곤 씨. 예. 목소리도 그 친구 되게 우렁찬 편이거든요. 어. 나는 대고구려를 지키는 북방의 귀신 장수다. 이태곤 군이 빵 치면 저쪽 백제 쪽에서 박정철 군이 두 손으로 테이블을 빵 치면 예. 저는 이제 질 수 없습니다. 질 수 없죠. 그렇죠. 이제 칼 같은 걸 하나 꺼내가지고 지팡이나 예. 테이블을 빵 치고 잡을 수 없다! 그렇게 하는 거죠. 앉으려고, 앉으려고. 앉으려고. 비싸움이니까요. 예, 싸움도 예. 서로 지면 안 되니까. 예. 아, 목이 괜찮아요, 그렇게. 아, 그래서요. 한 달 촬영 딱 하고 성대 결절 왔어요. 아이고. 사실 근데 저는 이모 씨 얘기 들으면서 네. 왜 저 당시에도 목소리가 좀 야리야리한 장군이 있을 텐데 분명 있을 수 있잖아. 상대가 그렇죠. 뭐 돌격 이것도 돌격해!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다 죽여! 이럴 수도 있어. 나치 돌격해 한번 해주세요. 광희 씨 한번 해주세요. 돌격해라! 근데 또 태왕으로 나온 이태곤 씨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 촬영 없이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러던 어느 이 친구가 이제 좀 약간 그 극 중에 자기가 왕이니까 이런 습관이 있어요. 문자를 보내도 제장들은 들으라. 오늘 금일 8시에 뭐 설의 마을 어디에서 모일 것이니 이렇게 문자가 와요. 아직까지도 왕인 줄 알고. 나는 수연의 황태자야. 시끄러워 임마. 9시까지 갈게. 이러고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가서 한 잔 먹자고. 홈쇼핑에서 LA갈비를 사놨대요. 홈쇼핑 매니아야. 내가 집에 LA갈비 사. 네, 집에서 막 LA갈비 구워서 양주에서 먹고 네. 하다가 보니까 집에서 먹으니까 편하잖아요. 제가 잠이 든 거예요. 어떻게? 외박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. 신호인데. 아침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서 일어났는데 네. 집에 막 어떻게 간지 기억도 안 나요. 너무 놀라가지고. 해가 막 이제 뜰 뉘엉뉘엉 무렵에 아이고. 대문을 탁 열었는데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자고 네. 문 열는 딱 들리니까 딱 이렇게 일어나는 아내의 두 모습. 못 자죠. 네.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요. 여보 잘못했어요. 이러고. 여보 잘못했어요. 이러고. 여보 잘못했어요. 이러고. 병신이야. 예, 저. 정말 잘했어요. 정말 그 한 3m 정도를
이렇게 슬라이딩, 슬라이딩 하듯이 기어갔어요. 기어. 네, 그래갖고 살살 빌고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이렇게 마무리가. 그는 외박은 절대. 네. 첫 외박인데. 첫 아예. 외박이자 뭐 마지막 외박이자. 그래야죠. 네. 왕이 LA 갈비를 먹지 않나 왕이 무릎을 꿇고.